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디스의 남량 특집 에피소드. 실화라는 점이 굉장히 슬픈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디스입니다. 에피소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실제 제가 경험했던, 어떻게 본다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제 주위 사람이 경험을 한 건데 그 상황을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전부터 많이 제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를 하다가 이제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카페 밑에 있었던 이제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지금 그림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내가 쓸데없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무서우니까 빨간색으로. 여기가 저희 내 카페라면은 이 밑에 여기쯤에 또 가게가 하나 더 있던 거예요. 음식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 저희가 망해서 이제 나오게 되기 전에, 망해서 이 카페를 나오기 전에 여기에 있었던 부부와 자녀와 함께 이제 운영을 했던 음식점이었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이곳에 있는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게를 팔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먼저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 가게에 와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때쯤에 이미 다 망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여기 놔두고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카페, 그 제이 카페 옆에 있는 이 가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저의 친구의 부모님이, 근데 친구랑 같이 이제 운영을 했을 거야 아마. 친구와 부모님이 함께, 역시 똑같죠, 그전 상황이랑. 그 전에도 그 자녀분하고 같이 음식점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가족끼리 또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공교롭게 제 친구가 들어오게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결국에 망해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네요. 망해가지고 결국 저는 나오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친구이자 이 가게의 아드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인은 이제 뭐 심장마비로다가 나오긴 했는데, 왜 갑자기 쇼크로 인한 이제 심장마비가 왔는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갑자기 쇼크를 받은 거냐, 뭐 이런 소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왜 갑자기 그 저희 친구이자 가게 그 사장님의 아드님이 갑자기 왜 죽게 됐는지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업주분의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새로 들어온 새 업주의 아드님이 이번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슬픈, 또 저주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망해서 좀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지만은 빨리 나와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제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 친구처럼 이제 비슷하게 조금 이유를 알수 없이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은 뭐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또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가지게 되고 또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덜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걸또 느끼게 됐는데, 그 친구랑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제 원래 친구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아니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놀러 왔는데, 놀러 오고 나서, 이제 그 디스랑 나랑 친하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거의 쭈구리 시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일단 싸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디스랑 친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좀 고마우면서도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예. 심지어 이제 물어봤어요. 둘이 친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논 적이 없었어. 그 후에 이제 같이 좀 놀게 됐는데, 논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하니까 굉장히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논 적이 없는데,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아, 얘좀 괜찮은 애 같다 해서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좀몇번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딱 와서 봤는데, 우리 밑에 이제 또 가게를 차렸고, 거기가 또 장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그 되게 좋게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게는 망해가고 있는데 바로 밑에 가게는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샘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도 조금 너무 미안했고 죄송하고 뭐 그랬었죠. 늘봄 가듬의 저주도인데, 늘봄 가듬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봄 가듬은 이제, 그 운영을 했던 분이 이제 저희 그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인데, 의도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은 80, 90%가 다 거짓말이고, 일부만, 무서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부만. 예.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예. 그런 늘봄가듬을 어떻게 본다면 더 능가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100% 실화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예. 거기 이제 지금도 가면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게를. 그 후에, 그래,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예, 그 고깃집 잘 됐는데, 그 고깃집마저 없애고 편의점을 만들었나? 편의점은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뭐, 안 좋은 일 없냐 물어볼 순 없잖아요. 편의점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는 크게 뭐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가게가 바뀌고, 예, 뭐 그랬던. 앞으로는 그쪽이 안 좋은 일이 없고 좀 좋은 일만 있기를 또 바래보고 편의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체인지가 되기도 하고 뭐 올해 알바를 하는 알바생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저주가 좀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예. 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까라고 또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일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아마 가격이 싸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장사가 잘 됐는데 왜 쌀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됐는데 왜 나한테 저렴하게 주지? 물론 정말 착해서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우리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만약에 발생할 확률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또 뒤로 빠지는 것도 또, 저처럼 이제 또 친구를 잃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예, 또 그런 선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애매한 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저주라는 게 약간 미신 같은 거래 가지고 이거를 미신을 꼭 믿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미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만약에 딴데갈 데가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딴 데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의도죠. 예. 0. 몇 프로라도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면 좀 우리가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좀, 유턴하고 좀 피해서 가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또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디스의 남녀한 특집 에피소드 오랜만에 어떻게 본다면 돌아왔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